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암호화폐 관련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3만 달러는 지난 6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수준이고요. 또 올 한 해 동안만 비트코인 가격은 81%가 상승한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간밤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2.3% 오름세로 출발했고요. 장중에도 6%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밖에 디지털 자산 기술 업체인 마라톤 디지털은 12%까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상당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라테지도 6% 넘게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체인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인 이 데이빗 타윌은 은행 위기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피난처로 봤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 이 트루플레이션의 설립자 역시도 실리콘밸리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던 아시아 기술 기업들 중에서 현재 예금할 곳을 다시 찾고 있는 이 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비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홍콩 기업들이 암호화폐 랠리를 주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의견들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맥스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중고차 판매업체 카맥스가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해당 발표가 나오면서 카맥스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3.7%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매출은 57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44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예상치였던 61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20센트였기 때문에 두 배가량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역시도 이 분석가들은 27%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에 실제로는 22%가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카맥스 CEO인 빌 내시는 이 중고차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그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카맥스가 했던 꾸준한 노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중고차 시장은 금리 상승과 또 중고차 가치 하락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카맥스의 대응 방안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에 관한 보도를 하나 보실 텐데요. 어제 중국의 센스타임이 챗 GPT에 대항할 AI 챗봇, 센스챗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알리바바 그룹이 이 챗 GPT와 비슷한 생성형 AI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생성형 AI 시스템의 이름은 통이 챗맨으로 영국과 중국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해당 시스템은 알리바바의 사내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인 이팅톡과 또 스마트 스피커인 티몰지니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알리바바 앱에 통합 적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얼마 전에 알리바바 그룹은 6개의 별도 기업으로 나뉘게 된다는 발표를 전한 바 있습니다. 6개의 기업은 각각의 CEO가 관할을 하게 될 텐데 AI 비즈니스에 한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전체 통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AI 비즈니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AI 챗봇 경쟁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두가 지난달에 자체 AI 챗봇을 출시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센스타임에서도 AI 챗봇과 AI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리바바까지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게 됐는데요. 경쟁 구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기반의 대출 업체인 업스타트 홀딩스 관련한 소식입니다. JP모건이 업스타트에 대한 커버리지를 개시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 그리고 목표가는 $11를 제시했습니다. 현재보다 36%가량 낮은 수준인데요. 해당 의견에 대한 배경으로는 이 대출 개시 둔화와 또 보유 대출에 대한 손실 증가 등 단기 역풍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존재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히면서 장기적인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업사채 AI 대출의 시스템은 차용인과 대출 기간을 하나로 모으면서 기존 대출 업체 시스템보다 신용 접근 범위가 넓다는 점, 그리고 승인율이 높다, 또 이자율이 낮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의 투자용 대출 포트폴리오의 손실도가 높아지면서 이 업스타트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만 간밤에 주가는 3.2%가 올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